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저희 네. 뒤에 나와 있는 사진 한번 유심히 봐보실래요? 네, 저희 뒤쪽의 사진이 안전을 지켜주세요인데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포스터예요. 그렇죠. 네. 좀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 그리고 자동차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네. 교통안전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그러네요. 싶은데 네. 아, 이 그림이 붙어있는 곳, 바로 은평구의 한 주택가 이면 도로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교통 혼잡 구역인데 신호등과 같은 교통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민원25 손성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차량이 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길을 건넙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 끊어줘야 되거든요, 차를. 출근 시간에 특히나 많이 와요. 아이들 등교 시간에 차량 정체가 심한 봉산 터널을 피해 마을 안쪽 길로 돌아가려는 출근 차량이 몰리면서 더 혼잡한 상황입니다. 학교 앞 회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주택가 골목길까지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학교 쪽에서 내려온 차량과 아파트 주택가 등 사방에서 나온 차량이 1차선 편도 좁은 도로로 몰립니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다 보니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힐 듯 지나갑니다. 사거리가 돼가지고 너무 위험해요. 그렇다고 신호등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못해요, 저기서. 이게 지금 이거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몰릴 때는 말도 못해요. 학생들이 정말 위험한 때가. 보행 신호등 하나 없어 주민들은 사고가 날까 봐 항상 불안합니다. 여기가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동을 할 때 깜빡이도 안 켜는 차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널 때 좀 아이들만 내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바라는 대책은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입니다. 여기가 집 앞에 학원을 가더라도 이 도로 때문에 애들을 혼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얼음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언제 건너가야 될지 타이밍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신호등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따른 민원 제기에 지역 구의원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상점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는 차량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이제 보행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많이 불편해하고요. 은평구는 관할 경찰서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해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교차로 주변 개선을 위해 보행 환경 개선 지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장기적인 근본 대책에 앞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